정부는 안전한 백신 배송과 보관을 위해서 통합 관제 센터를 구축합니다. 3월부터는 접종 사전 예약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국내 도착부터 예방 접종까지 민, 관, 군 합동으로 안전한 백신 유통과 보관 체계를 마련합니다. 정부는 유통관리 체계 구축과 초저온 냉동고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단계별 사전 준비를 본격 추진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콜드체인을 유지하는 통합관제센터도 구축합니다. 3월 인터넷 기반의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온도 유지와 배송 위치 추적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은 수송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안전한 백신 유통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합니다. 다양한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할 뿐만 아니라 백신 수송을 위한 군 인력, 수송, 호송, 경계 등 재반 군 자산을 협조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방접종 기관은 백신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 약 250곳, 위탁 의료기관 약 만 곳으로 구분됩니다. 노인 요양시설, 중증 장애인 시설 등에는 방문 예방접종팀을 운영합니다. 예방접종센터에는 초저온 냉동고를 설치하고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을 실시합니다. 동선 분류와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실내체육관과 시민회관 등 대규모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까지 427개소가 후보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의료기관은 기존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 기준을 충족한 곳 위주로 선정합니다. 예방접종 의료 인력은 우선 지자체에서 지역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확보합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을 엽니다. 3월부터 예방접종 가능 시기와 사전 예약 기능을 점차 확대하고 4월부터 행정안전부 국가비서서비스와 연계해 예방접종 시기, 장소,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하고 접종 후 15분에서 30분쯤 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합니다.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역학 조사하고 인과성이 인정되면 국가가 보상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접종 방해 행위를 엄정 처벌하고 접종에 관한 이른바 가짜 뉴스는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KTV 최효진입니다.